어드레스 볼 위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꾸니까 굿나이프, 딜라이브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윤재인 프로입니다. 볼 위치가 일관성이 있어야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보통 분들이 7번을 가운데로 알고 있고 6번은 뭐 약간 왼쪽에 있고 아니 5번도 약간 왼쪽에 있고 드라이버는 완전히 왼쪽에 있는 이런 형식을 띄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걸 정확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디테일하게요. 자, 이게 7번이에요. 7번은 가운데. 그리고 P987도 가운데. 그러니까 7번 밑으로는 다 가운데예요. 근데 이 피칭이나 샌드 A를 갖다가 자꾸 우측에 놓고 치시는데 이때는 각도가 이 7번도 5번이나 4번 각도가 돼요. 이렇게 되면 쇼다에는 많이 나가시는데 롱아는 못 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. 우측에 놓게 되면 자꾸 찍어치게 되니까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7, 6, 5, 4, 3, 유틸, 우드, 드라이버 이렇게 볼 반 개씩 볼이 왼쪽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7, 6, 5, 4, 3, 유틸, 우드, 드라이버 이렇게 뛰는 형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를 갖다가 가운데 놓고 치게 되면 다 찍어서 이제 스카이